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방송이 됐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자, 자실인간은 뭐야? 야, 참, 이거 뭐냐? 여기서 오타가 딱 나오네. 자살인가, 살인인가? 예. 여 간호사의 양문 투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지금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요. 예,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 한 여성이 자신의 남동생이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다. 뭐 이런 국민청원이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여성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제 남자친구가 자살을 한 거다 주장을 하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그분은 이제 같이 자살을 하려고 했고 같이 약을 투하를 했는데 나는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남자친구는 죽었다. 예. 그래서 나 혼자 살아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제 그 가정 속에서 이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자신을 살인자로 몰고 있다. 뭐 이런 얘기고요. 이제 가족들의 얘기는 죽을 이유가 없고 그 전부터 이 여자친구와 이제 다툼이 많았고 이 여자친구는 집착이 심했다.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간호사라는 점을 이용해서 이제 뭐 프로포폴부터 프로포폴인가? 예. 부터 시작해서 많은 약물을 투하해서 이제 이 남자가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이것이 살인이다. 예. 이런 얘기가 있고요. 이제 이여 간호사 같은 경우는 살인이 아니라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, 나 혼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.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. 예. 자세한 거는 그 여자 간호사도 이제 몸을 조사를 해보면 이제 뭐 성분, 예, 이 약물을 투하를 했는가 안 했는가 피검사 같은 걸 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? 뭐 그런 것도 봐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, 일단은, 간호사이면서 상대방이 자살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들어줬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요. 아무리 남자친구라고 해도, 예. 이제 같이 죽으려고 했다는 것도 다소 좀 이해가 되진 않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또 이상한 점은 뭐냐면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병원에 신고를 안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이제 뭐 맷박을 조사해보고 뭐그 결과 뭐 이미 시간도 지났으니까 죽었을 것이다 그랬을 수도 있지만 뭐 일어나자마자 정확하게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뭐 알고 있었는지 그럴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에는 신고를 안 하고 경찰에만 만약에 신고를 했다면 이거는 조금 의심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고 우리 그 추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늘 나오죠. 예. 이제 죽은 사람을 보고서 이게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하고 이제 병원엔 신고를 안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때 이제 의심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약간 그 부분은 의심받을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댓글상에도 지금 뭐 자살했을 확률은 희박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데 자세한 거는 조사를 해봐야지 알수 있겠죠. 과연 여 간호사 본인에게도 약을 투하했다, 같이 죽으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본인 몸에도 피검사를 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? 어느 정도의 약이 나왔는가?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같이 자살을 하려고 했다라는 이 말이 법적으로는 이제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은 이제 약간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? 뭐 물귀신 작전. 너가 감히 날 떠나? 그래? 그럼 나랑 같이 죽어. 뭐 이런 식으로 예 영화 같은데 봐보면 가끔 나오는 스토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이제 뭐 CCTV부터 여러 가지 조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다가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다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. 예, 일단 여 간호사의 몸에 어느 정도의 약물이 투하가 됐고 남자 몸에는 어느 정도 약물이 투하가 돼 있는가 둘다 똑같은 비슷한 양의 투하가 됐다라고 가정을 할 때는 사실 이것이 살인이라 할지라도 진실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. 이것이 좀 안타깝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약간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. 예. 하지만 유능한 대한민국 경찰들이 제발 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예. 자, 구독과 좋아요,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